신격호 총괄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바로 미스롯데 출신의 배우 서미경 씨입니다. 아역으로 출발했다가 72년도에 미스롯데 1회, 제1회 때 알려지기로는 신격호 총괄 회장이 관심을 좀 가졌다. 그 주최할 때부터. 그런데 이제 롯데 대상을 수상하면서부터 20대 초반까지 앙상한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81년에 돌연 이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면서 일본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이후의 얘기가 이제 오늘 해야 될 신격호 총괄 회장과의 관계. 네. 네. 뭐 풍문에는 애시당초 미스 롯데 선발 대회부터 좀 눈여겨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롯데라는 회사 이름을 명칭. 지은 게 그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샤로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신격호 회장의 실질적인 샤로테가 서미경 씨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당연히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네, 그럼 사실혼 관계라면 법적으로는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부부라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건데 서미경 씨는 이제 신격호 회장의 잘 알려진 대로 세 번째 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이제 고 노순화 여사인데 1940년에 결혼을 했고 첫 딸인 이제 신영자 씨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신격호 회장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일본으로 바로 또 건너가게 되는데 1951년에 이 첫 번째 부인인 노순화 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바로 다음인 1952년 시게미스 하스코 여사와 이제 일본에서 재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게미스 하스코 여사라는 분이랑 그 둘째 분이랑 만나서 낳은 아들들이 최근에 언론상 많이 등장했던 그 신동주, 신동빈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롯데,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각각 총괄하고 있는 그 회장들인데 그런데 80년대 초에 이제 그 따로 만난 게 서미경 씨고 그 사이에서 이제 신유미 씨라는 딸을 얻게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롯데의 기업 행사나 가족 행사에는 신격 회장의 두 번째 아내인 시게미스 하스코 여사가 전반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격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서미경 씨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게 기업 회장이라는 게 사실 보면은 후계구도 잘 정리 안 해놓으면 난리 나잖아요. 네. 네, 사실 뭐 많은 그런 어떤 기업의 어쨌든 몰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왕자이 난 이런 것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둘째 부인과 또 그 서미경 씨 사이에서 이 자식들 각각이 다투지 않도록 애초에 신격호 회장이 그 일본 롯데 한국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신동주 신동빈 현재에게 나눠주고 서미경 씨와 그리고 그 딸인 신유미 씨에게는 생계에는 지장이 없게 만들어 놨지만은 다만 이제 핵심 롯데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에는 참여할 수 없는 형태로 그리고 우선 그 서미경 씨도 다시 그냥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놓은 거죠. 별당마님이라는 별칭이 생긴 거고요. 최근에 신동빈 회장이 뭐 재판 과정에서 서미경 씨를 아버지의 여자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신격호 총괄 회장과의 사실혼 관계가 알려진 후 무려 36년 동안 대중에게서 모습을 감췄던 서미경 씨. 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걸까요? 지난해 6월이었죠.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그런 경영 비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 서미경 씨가 롯데그룹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챙겼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고 이후 9개월 동안 검찰 조사는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이번에 지난 3월 20일에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럼 여기서 부당 이익이라는 게 어떤 얘기를 말하는 건가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신격호 총괄 회장이 2006년도에 차명으로 갖고 있던 그 일본 롯데 홀딩스 주식이죠. 주식의 일부를 이제 서미경 씨하고 딸 신유미 씨한테 넘기면서 이때 탈세가 298억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신동빈 현재 롯데그룹 회장부터 네. 그 롯데시네마 그 매점을 불법 임대했다. 그래서 그 임대 수익금 한 770억 원 가량을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런 혐의를. 야, 298억 원의 증여세면 받은 건 거의 뭐. 받은 게 계산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래서 롯데 진정한 실세는 서미경 씨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배임 혐의는 뭔가요?
서미경 씨가 자신과 자신의 딸인 신유미 씨가 운영하는 그 회사에 일감을 다 몰아줘서 롯데그룹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혐의인데요. 물론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일체 서미경 씨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걸면 걸리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거라 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건설 현장에 예를 들어 한바쯤 내는 것이 이권이라고 얘기 하는 것처럼 뭐 영화관에 팝콘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걸 낼 수 있는 권리는 엄청난 권리죠. 그걸 뭐 염가에 줬다 그러면 배임이 맞는 건데 사실 배임죄는 진짜 적용하려면 적용하고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죄가 맞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있다고 판단한 거고 변호사는 이제 방어하겠죠. 저는 어렸을 때 영화관 갈 때마다 저 팝콘 파는 가게 하나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옛날에 건물 짓는 그 밑에 가면은 한밭집 그 한밭집도 알고 보면 그 집 아들이래 그럼 되게 부자고 그러니까. 막 현금 부자래 막 이랬어.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그런 돈을 많이 버는지 몰랐는데 들어가는 것도 아마 보증금이 억대일 걸로 억대 원래 걸로 제대로 들어가려면은 그 제대로 이권을 잡으려면은 몇 억대 이권이죠 실제로. 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미경 씨와 함께 뭐 또 새롭게 주목받는 여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여성분은 누구인가요? 이번 그 재판에 이제 출두할 때 서미경 씨가 서미경 씨가 차량에 내렸을 때 차량 뒤에서 탔었고 카메라 다 찍혔습니다. 네. 서미경 씨가 이제 걸어올 때도 한 서너 발짝 뒤에서 이렇게 쭉 조신하게 따라온 미모의 여성이 있었는데 혹시 너무 예뻐서 또 한간에는 뭐 서미경 씨 닮았다 젊은 시절 모습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바로 신유미 씨가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했는데 사실 아니에요. 느낌 있다. 연예인. 근데 아니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미모고요. 기자 아니에요? 네. 진짜 예쁘다. 아니면 어떻게 기자는 아니에요. 같이 있어, 비슷하고. 아, 같이 타고 왔다. 이렇게 옆에 동석할 정도면 그렇게 그렇죠? 의심할 만한 네. 여지가 그러네. 또 있네요. 비서인가? 그래서 뭐예요? 비서는 그렇죠. 앞자리 네, 거의 앞자리 타. 앞자리 타. 그래서 사실 저 여성분이 찍힌 다음에 저 젊은 시절에 서미경 씨 모습이랑 너무 닮았다라는 게 사진 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싹 돌아가지고 사실 신유미 씨라는 걸 거의 사람들이 확신을 했는데 사실 놓고 데뷔할 사진이 없잖아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신유미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추측으로 남게 됐습니다. 맞나보다. 모르죠. 그러니까 수행 비서로 일단 뭐 그 그룹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유미 씨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사진이 찍힐 수밖에 없는 장소에 이렇게 데리고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엄마가 온다고 해도 막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유미 씨는 신격호 회장이 환갑이 넘은 62세에 얻은 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여웠겠죠. 눈동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리고 또 취재하다 보면 롯데그룹 임원들조차도 신유미 씨를 우리도 얼굴을 모른다. 재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신 총괄 회장은 롯데를 경영하던 그 시절에 서미경의 서자만 주간지에 나와도 그 기사를 막으라라는 지시를 내렸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민감했다고 하고요. 또 신 총괄 회장이 이 서미경 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던 그 배경에는 막내딸 신유미 양을 유독 아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이렇게 뭐 많은 재산을 물려준 거는 뭐 어쨌든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공식적인 부인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이제 36년 동안 자기 자신의 옆을 지켜준 존재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하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대체 얼마의 재산을 물려받았길래 이런 루머와 이런 막 악플에 이렇게 시달리는지 궁금해요. 아까 막 증여세 보니까 엄청나는데. 네. 서미경 씨와 신유미 씨가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이 무려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8천 터졌어. 어떻게 되세요? 나 진짜. 일단 좀 나눠 보면요. 서미경 씨와 신유미 씨 앞으로 된 회사 지분과 부동산을 합친 자산이 8천억 원인데 먼저 부동산 같은 경우가 520억 원이고요. 그리고 롯데홀딩스 지분을 현금으로 환산을 했을 때 7,5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8,000억 원 이상의 자산이 지금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조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와, 대박이다. 아니 1조? 천 단위도 힘든데 조는 어떻게 생긴 걸까? 현금으로 진짜 궁금해. 케이크 보듯이 보고 싶어 이렇게 어떻게 써요? 아니 근데 이게 받은 게 지금까지 이렇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받을 것도 있으니까. 받을 것도 있으니까. 아 이자. 당연히 조는 없겠네요. 2조 3조가 신격 회장이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렇게는 그래. 신격 회장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뭐 유산을 상속하게 된다면은 받을 수 있죠. 네, 롯데가 꼭 거액만 나오면 못 내다. 저기 뭐 기대요?
혹시 그 1조 원 중에 우리 이상민 씨 빚 좀 조금만 주세요. 주세요. 갚을게요. 머릿속으로 잠깐 설레는 8천억에 그냥 조금만 연 1.2% 정도의 그냥 은행 금리만 받아도 뭐 이런 계산하는 거죠. 네. 롯데가 총괄 회장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서미경 신유미 모녀. 그런데 롯데가 생활이 만만치 않았다고 하던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한정 기자님?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본처가 있는 재벌가에 입성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첫 번째 부인의 딸이죠. 신영자 이사장과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매체에서 보도한 신영자 이사장의 육촌 신모 씨의 말에 따르면은 두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아침 드라마가 따로 없었다. 라는 말과 함께 서미경 씨 기가 보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서미경 씨가 20대였고 40대였던 신영자 씨가 있었는데 이제 서미경 씨가 신영자 씨에게 내가 엄마니까 반말해도 되지? 라고 했던 뭐 기선제압을 했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와, 보니까 와, 이런 게 딱 당차게 나온다는 거는 이분도 보통은 이상은 돼야지만 이 여기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에 이 신영자 이사장 첫 번째 부인의 딸인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 씨의 관계가 당연히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신총괄 회장이 거기서 그 중재를 할 정도로 되게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 많았다고 하는데 서미경 씨가 집에 이제 자주 왕래를 하니까 신영자 이사장이 신격호 총괄 회장에게 불만을 이제 토로했다고 하죠. 그런데 신 총괄 회장이 첫째 딸 신영자 이사장에게 대래 호통을 치면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